무슨 일이지? 엄마! 페트병을 주면 세게 봉투를 준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제주도에서 투명 페트병을 주면 쓰레기 봉투를 준대. 룰루랄라, 신나게 달려가는 아이들.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뭐야, 이 쌓여있는 페트병들의 정체는? 그게 말이죠. 아이들의 집콕 장난감이었던 이 페트병들을 이제는 페트병들의 집으로 보내줘야 할 듯 싶어요. 먼저 가위로 라벨을 제거해 줍니다. 아, 그나저나 이거 언제쯤이면 다 해. 그 다음 순서는 찌그러뜨리기. 부피를 줄이기 위한 작업인데요. 지성아, 힘 잘 쓰고 있지? 그리고 바로 우리 동네 재활용 도움센터를 찾아갔죠. 와, 정말 페트병을 갖다 주고 이렇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받았습니다. 총 5장을 받았는데요. 무게 5kg 이상일 경우 이렇게 5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루 최대 5장까지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투명 페트병만 해당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팩 건전지, 종이팩, 캔도 이렇게 종량제 봉투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참여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일회용품들은 멀리하고 텀블러나 머그컵 사용하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건강한 지구,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재활용하기. 함께 실천해 주세요.